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는 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자발리아 난민 캠프 급식소에 여성과 어린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빈 그릇이나 깡통이 들려 있지만 따뜻한 스프 한 접시를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유엔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조품 반입 과정에서 까다로운 검문 절차를 적용해 구호품의 양과 종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ay amount to the use of starvation as a method of war, which is a war crime. The clock is ticking. 유엔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보고서는 이달 중순부터 7월까지 가자지구 주민 110만여 명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재앙 기근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we are at a moment now where we can say that we are close to a deal. We are, as I said, we are cautiously optimistic because the talks have resumed. 협상을 중재하는 카타르 측은 하마스의 휴전안에 대한 역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단계적으로 인질 석방과 수감자 교환,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봉쇄와 해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인지 단지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서욱입니다.